몸과리 이상이 현실로 꽃 펴나는 영광의 시대,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태어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친근하게 자리 잡은 시대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당시의 시대상과 민심을 방불하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여 역사호라고도 하고 한 시대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문이라고도 불러온 시대호들. 하다면 우리 인민의 높은 리상과 강렬한 지향이 비껴있는 오늘의 시대호들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바로 여기서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위대한 시대호가 태어났습니다. 2015년 7월 19일, 그날은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의원 후보자인 신순태 직장장 동맹에게 찬송의 한 표를 바치신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기업소에 당 창건 이룬돌수를 맞으면서 지하전동차를 개발할 때 대한 영예로운 가업을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서는 객차 직장에 들리시어서 우리 기업소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이 부름은 당의 요구를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온 노동계급, 광풍이 불어오면 억센 사락으로 일떠서고 원수가 달려들면 무서운 철퇴가 되어 당을 옹위해온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에게 주는 감 높은 표창이었습니다.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참으로 이 말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일편단심 당을 따라 걸어온 우리 노동계급에게 안겨주신 고귀한 부름이며 최상의 평가입니다. 노동계급의 역사가 흘러 수백 년, 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그 나라마다 노동계급이 있지만 우리 노동계급처럼 위대한 수련인들의 존함과 나란히 불리우는 이런 노동계급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련인들의 손길 아래 성장해온 우리 노동계급이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 노동계급을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을 쉼없이 찾으시며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그 손길 아래 우리 노동계급은 빈터 위에서 자기의 손으로 자동차 뜨락도로를 만들어냈고 6만 톤 능력의 분괴 아변기에서 12만 톤의 강편을 밀어냈으며 첫 전기기관차 붉은기 1호도 만들어내며 우리 당을 받들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따라 현대적인 거리들도 척척 일도 세우고 1만 대의 공작기계도 척척 만들어낸 사람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의 불길도 높이 도처에서 기적 같은 성과들을 연이어 창조한 불사조들이 바로 우리 노동계급이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 속에서 나라의 핵심 부대 마다돌 부대로 자라난 엄나라 노동계급에게 우리 원수님 불러주신 감 높은 칭호,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그 믿음으로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은 지하 전동차 생산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들에서도 4, 5년은 걸리는 것으로 돼 있던 지하 전동차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석 달도 되나마나 한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지하동차를 개발할 때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만들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하동차는 견인 전동기와 제동장치를 비롯한 높은 기술적 재원을 요구하는 첨단 기술설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 속에서는 중요 핵심 부속품이라도 수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오직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양 교통우수대학 교원들과의 긴밀한 연구 밑에 지하동차의 주요 핵심 부속품들을 몽땅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서 지하동차를 기어이 우리 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강역의 억센 기상이 오려있는 지하전동차를 보시며 하늘에서는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들이 날고 지하에서는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게 됐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경의하는 원수님. 우리 시계 지하 전동차를 보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자력갱생의 산하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며 이곳 노동계급을 또다시 영족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감높이 불러주시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웅족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에 의해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2일 당대 7차 대회장을 나서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기계설비 전시장을 찾으신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먼저 봐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80마력 트랙터였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트랙터를 보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허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햇빛 같은 웃음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배짱을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의 영족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에게 보내주시는 축하의 인사였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이게 만족하지 말고 충분한 신전을 거쳐서 200대의 트랙터를 만들 때에 대한 가오를 두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꿰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심이 많았는데 다른 게 없다고 저 원수님 믿음이면 된다. 이런 배짱. 우리는 기양 사람들이다. 기양 사람. 더면 한 장 없고 전문 설비도 기술자도 없는 빈통에서 단 30여일 만에 첫 전리마호 트랙터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것을 몰고 평양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오늘의 금성 트랙터 공장 노동계급이었습니다. 80마력 트랙터로 200대를 생산하자고 보니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유협지형 하나만 놓고 봐도 유협지형 한 개의 값이 트랙터로 전체 값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여기서 주요 핵심 부분인 드로코이드 치차 쌍을 알박이식으로부터 단일체로 우리 설계 기체도 우리식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기간에 실패도 있었고 또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한몸 깡그리 바쳐서라도 우리의 힘으로 생산한 트랙터를 타고 평양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금성 트랙터 공장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이었습니다. 역경에 도전해서 기적을 창조하고 불가능을 쉬어잡아 가능으로 길들이는 이런 의지의 인간들에 의해서 불과 1년도 되나마나 한 기간의 모든 부분품들이 우리의 힘으로 생산됐고 무쇠 철마들이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수백 대의 트랙터들이 즐비하게 정렬해선 금성 트랙터 공장의 넓은 마당으로
한 대의 트랙터가 기운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몸소 시운전하시는 우리의 80마력 트랙터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보시고 뒤로도 몰아보시며 트랙터의 성능과 외형, 의장품까지도 타여해야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악의 저권에서도 목표를 내세우고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고야 마는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백졸불굴의 혁명정신이 나온 고귀한 창조물이라고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평범한 날에는 언제 한번 소리쳐 자기 위훈을 말한 적 없는 그지없이 소박하고 순박한 인간들. 시련 앞에 실패는 있어도 굴할 줄 모르고 어떤 고난에도 꺾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일터마다에서 창조되는 다발적인 성과들. 그것을 안아올린 주인공들은 바로 해방 후 첫 기술계에서부터 나라의 마다들로 내세워주신 우리 수령님의 노동계급.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굳게 믿고 억세게 키워주신 우리 창군님의 노동계급.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동지께서 감높이 불러주신 영웅조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입니다. 영웅조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이 빛나는 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노동계급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혁명의 핵심 부대로 그 기상과 위력을 자랑스럽게 떨쳐갈 것입니다.